네, 수도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도체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용인시 원산면 일대 조성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올해 말부터 약 120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1차, 오는 2036년 최종 완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단지가 추가로 조성됩니다. 용인시는 중소기업 집적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은 많은 규제로 인해서 인허가 받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인시는 더 나아가 3기 신도시인 용인 플랫폼 시티에 반도체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벨트의 중심지 역할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게 될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과 산학협력업체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영수입니다.